그 다음에 혜원이는 오늘 복화 1에 21이네요. 이제 복화 1 다 끝나가고요. 다음 달부터는 복화 2편으로 넘어갈 거예요. 선생님이 복화 2편 벌써 클래스 카드에 넣어놨습니다. 그때부터는 복화 2에 들어가는데요. 그러면 얘는 오늘은 이렇게 해봅시다. 그래서 day죠. 어떻게 쓰면 되죠? day. 그렇죠. a가 뭐 중에 뭐 됐어요? 뭐, A가 A 됐고 Y는 E 됐네. 그래서 다 합쳐서 Day 됐죠. A는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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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어 중에 A 됐고 Y는 Y, E, 잘막 A, I, 아, E, 잘막 중에 E가 됐네요. 됐습니까? 오케이. Day. 다음 이 친구는 Clay 쓰는 법 C-L-A-Y 다음 보니까 A-Y가 A 되는 애들 모아놨다 그치? 네 됐습니까? Okay. Clay 다음 계속해서 Paint 얘는 조금 다르게 쓰죠. 어떻게 쓰죠? P-A-E-I I-N-T 그렇죠. 그럼 AI도 무슨 소리 낼 수 있다? A-E 낼 수 있다. AY도 A 되고 AI도 A 되고 그렇지. 맞습니까? Paint 오케이. 다음 녀석 만나볼까요? Email 어떻게 쓰죠? E-M-A-I-L 오, 또 AI가 A 되고 있네. 됐습니까? Email 다음 Train 쓰기 T-R-A-I-N 그렇죠. 또 Train 됐네. Train 다음 녀석 Snail 쓰기 S-N-A-I-L 그렇지. 소리가 뭐다? Snail 오케이. 여기서 Tray 쓰는 법 T-R-A-Y 그렇지. 이번에 다시 A-Y가 돌아왔네요. Tray 어, 뒤에 무슨 글자 없을 때는 Y인가 보다 그렇지. 눈치챘었나요? 아니요. 못 챘어요? 네. 계속해서 Tail 쓰기 T-A-I-L 그렇지. 뒤에 글자 있네. 그러니까 이번에 A-Y가 아니고 A-I네. Tail 오케이. 계속해서 Rain 쓰기 R-A-I-L Okay. 자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? 이름 시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런 뜻으로 쓰이는 무슨 시? 하다시 아? 네 오케이. 다음에 계속해서 Nail 쓰기 N-A-I-L 그렇죠. 뒤에 글자 있네. 뭔가 AI네. 눈치 못 챘었어요? 네. 네요. 오케이. 계속해서 Play 쓰기 P-L-A-Y 그렇죠. 뒤에 글자 없네. 됐습니까? 그래서 Y 네. Play 네. 다음에서 만나볼까요? Gray 쓰기 G-L-A-Y 이렇게 하면 글레이인데 글레이 글레이가 아니고 그레이인데 R이지 R 글레이가 아니고 그레이예요. 그레이 알겠습니까? 그래서 시험 쳤는 거 보니까 다 맞아버리셨네요. 잘했습니다. 오케이 수고했습니다. 네 퍼펙트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가세요.